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김치. 오늘따라 진짜 흰쌀밥에 그냥 김치를 막 우걱우걱 먹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김치입니다. 맨날 먹죠?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만 먹으면 좀 영양가가 안 맞을까봐 상어. 그리고 미역국. 그리고 여기는 같이 찍어 먹을 테리야끼 매운 소스 생강 이렇게 있어요. 아유, 무겁다. 대신 여기다가 미역국에다가 중국 당면을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우선 장어부터 하나 먹을까? 짠, 장어. 매운 소스랑 생강. 이렇게. 처음부터 묻혔어. 맛있네요. 아, 좋다. 손 깨끗이 씻었어요? 잘안 씹혀. 엄청 맛있다. 오예. 응? 너무 작은데? 밥에다가 장어랑 파김치. 맛있군요. 밥하고 이거 해줘. 진짜 맛있다. 장어랑 김치랑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리고 생강 이렇게 넣고 소스. 맛있다.
입에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최고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랑 두 마리 구운 거거든요. 크기는 좀 작은데 맛있어요. 역시 장어는 생강이랑 어울려요. 크다. 어렸을 땐 솔직히 파김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당면 다 먹었다. 맛있다. 미역국 많이 먹으면 좋대요. 미역의 식이섬유가 어마어마해서 그러더라고요. 왠지 몸에서 힘이 나는 듯한? 제가 힘이 없었거든요. 왠지 힘이 나는 듯한? 좋네요. 장어의 기름진 약간 즙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몰스몰한 꼬리.
좋다. 몸살 기운도 확 날라갈 것 같네요. 오호. 이렇게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역시 약간 몸살기가 있을 때는 한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장어. 양은 좀 작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나 미역국에 중국 당면, 그리고 생강이랑 약간 김치들 꿀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오전 7시 55분이네요. 여러분들 출근 잘 하시고, 아직 방학 안 했죠? 했나? 방학 됐으면 등교도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저 갈게요. 안녕! 어제 여러분, 사랑해요.